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높으신 팔에 안기세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사망과 지옥의 권세로 영원히 죽었던 저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할 증인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신 놀라운 구원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매일의 저희들 삶 속에서 하나님 함께 하시는 그 최고의 축복된 자리에 저희들 있게 하시고 또한 모든 것에 복음으로 시작하는 은혜로 이끌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제4회 하나 렘넌트 대회로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복음이 희미해지고 능력을 잃어버린 영적 혼란 시대에 교회와 후대가 멸망받는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 그 능력으로 그 이름으로 영적 싸움을 쌓아나갈 전도운동을 이어나갈 남은 자 렘넌트들로 세워주옵소서. 강단을 통해 주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는 눈을 열어주시고 영적인 힘을 얻는 기도의 비밀 속으로 들어가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어느 현장에 있었든지 영적 리더로서 그 현장을 살리는 렘넌트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 이 귀한 예배 자리에 저희를 불러주시고 세우신 목사님 통하여 저희의 삶의 현장에 반드시 성취될 말씀을 주실 텐데 모든 성도들 크게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옵시고 하나님 주신 언약 붙잡고 방향 맞추는 최고의 응답의 시간에 되도록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저희 하나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힘을 잃어 많은 교회가 무너져가는 이 시대에 저희 하나교회를 그리스도 말미암아 영적 전쟁을 하는 교회로 세워주셔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장자의 축복 회복으로 237 시대를 열면서 만명 교회로 나아가며 전도운동을 이어나갈 남은 자 렘넌트들이 세워짐으로 전도만을 위한 교회로서 시대의 재앙과 위기를 막음으로 하나교회를 훗날에 기억될 교회로 세워주시옵소서. 훈련소으로 들어가는 청년 대학 리더들 있습니다. 미래 살릴 미래의 중직자들로서 한 명 한 명 말씀으로 준비되어지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필리핀 단기 사역이 시작됩니다. 필리핀 전체에 세워진 제자들 집중훈련과 캠프를 통해서 정확한 복음을 전할 절대 제자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지식은 있으나 복음의 능력과 가치를 놓쳐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상처받고 힘들게 신앙생활을 하는 저희들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능력의 말씀으로 치유하여 주옵시고 저희로 하여금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흐름 속에 있게 하시어 내 인생의 복음이 능력으로 응답으로 축복으로 누려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복음을 사랑하는 우리 담임 목사에게 성사님이 하나님이 주시는 오력으로 충만케 하시어 오직 복음으로 권세 있고 능력 있는 말씀을 선포하여 성도들을 복음 깨달은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일깨워 바른 곳으로 인도하는 이 시대의 역적 지도자가 되게 하옵소서. 원로 목사님의 교회와 성도를 향한 끊임없는 기도가 하늘 보좌를 움직여 하나님의 작품으로 성취되어지는 것을 저희들로 보게 하옵소서. 성가대가 아름다운 찬양을 드릴 때 온 성도들 예배하는 마음이 더욱 간절하게 하옵시고 성가대의 찬양을 기쁘게 흠양하여 주옵시며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박수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여호수아서 6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6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거리하라. 제사장 일곱은 일곱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일곱 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일곱은 양각 나팔 일곱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일곱은 양각 나팔 일곱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그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같이 봅니다. 여호와의 궤가 그 성을 한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들어와서 진영에서 자니라. 아멘. 축복을 선포하십시다. 평안하십시오. 당신은 세계사를 선교사입니다. 장자의 축복으로 237 시대 만명 성도를 회복하십시다. 정말로 우리가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입니다. 오늘 이 짧은 시간에도 우리에게 필요한 싸움이 영적인 싸움입니다. Este tiempo tan corto es una batalla espiritual. 온전한 영적 싸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 영적인 힘을 회복하는 시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spero que reciban la fuerza espiritual para la batalla espiritual. 또 일부 찬양대 매주마다 은혜로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됨을 감사를 드립니다. Cada semana el coro de alabanza de gran gracia. 찬양대 오늘 가만히 보니까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부터 시작해서 정말로 연세 드신 분들 같이 이렇게 팀이 되어서 함께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El coro de alabanza está junto con el estudiante de primaria y secundaria y preparatoria. 정말로 최고로 더블로 은혜를 받는 우리 찬양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spero que reciban doble gracia el día de hoy.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본문입니다. La lectura bíblica del día de hoy todos ustedes saben.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리고 성읍을 점령하라 명령하신 부분들이죠. Dios le dice al pueblo de Israel conquistarás las puertas y las paredes de Jericó.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런저런 많은 어려움을 당합니다. Sí, nosotros nos encontramos con muchos problemas y dificultades. 그럴 때에 여러분이 어떻게 그 문제 앞에 서 있습니까? Pero ustedes cómo están parados enfrente de esto? 때에 따라 우리도 모르게 앞이 캄캄한 문제를 당할 때가 있고요. A veces que llegamos a ser sometidos por problemas. 아주 중요한 결정들을 해야 될 때가 있고요. Hay momentos que hay que tomar decisiones importantes. 나도 원치 않게 큰 병들로 또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Y hay veces que sufrimos por enfermedades que no queremos. 또 난감한 문제들을 당할 때도 있고요. Y hay cosas que nos desalientan. 또 중요한 우리 인생의 시간표 앞에서 결정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Y en tiempos importantes, momentos decisivos hay también. 어떤 면에서 그게 우리 인생의 길이 아닐까요? Pero acaso eso no serían nuestros caminos que tomamos? 오늘 우리가 잠깐 읽은 이 본문이 그런 내용들로 나오고 있습니다. La lectura bíblica que hoy leímos habla de este contenido.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동안의 애굽의 노예 속에서 빠져나왔습니다. Israel 400 años de esclavitud ha salido de ahí ya. 이제는 모세는 죽고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로 말미암아 강야 길을 지나왔습니다. 거의 다 통과를 하고 나서 이제 여리고를 만난 것입니다. 이 여리고성은 요새가 있는 큰 성입니다. 또 반드시 이 여리고성을 통과하지 아니하면은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없는 그런 땅이 여리고성입니다. Esta tierra es que tienen que pasar para entrar a la tierra de Canaán. 지금 여리고성 앞에 도달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한 모습이었습니까? Y enfrente de Jericó Israel cómo estaba? 사실은 아이들을 데리고 지금 여자들과 함께 지친 몸이었을 것입니다. Es que con los niños estaban ya ellos agotados, dice así. 그리고 여리고성 안에 군인들이 지키고 있습니다. Y estaban estas personas cuidando de esta pared. 어떤 면에서 지금 마지막 관문이요. 최고의 위기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 앞에 섰던 부분들입니다. En otras palabras, enfrente de Jericó estaban con el último linaje en una crisis. 이 여리고성을 어떻게 통과할까요? ¿Cómo pasarán Jericó?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명령하셨습니다. Dios le dijo al pueblo de Israel. 이 여리고성을 점령하라 말씀하셨습니다. Conquistará sobre Jericó.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Es lo mismo nuestra vida. 우리 인생의 여리고성 같은 그런 어려움들이 왔을 때 여러분 그 문제 앞에서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Cuando vienen problemas como Jericó en nuestra vida, ¿cómo resuelven esos problemas ustedes? 그 여리고성 같은 문제들이 내 자신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Puede ser un problema personal, Jericó. 우리 가정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Es un problema familiar también. 내가 사업하는 부분들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Y puede ser un problema que tú tienes cuando 너무나 vivas. 힘든 것들이 많은 것이 실제입니다. Pero es que es una realidad esas dificultades en nosotros. 이럴 때 이 여리고성 같은 이 모든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Pero todos esos problemas como Jericó, ¿cómo lo vamos a resolver?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인생에 큰 힘을 회복하는 그런 축복의 시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spero que a través de la palabra reciban fuerza espiritual. 먼저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전에 여러분이 항상 기억해야 될 세 가지가 있습니다. Hay tres cosas que deben recordar para la conquista de Jericó.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의 강야 길을 걷게 하셨을까요? Porque es que Dios permitió a Israel caminar 40 años en el desierto.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며칠이면 갈 수 있는 그 길을 하나님께서 40년 동안이나 강야 길을 걷게 하신 것입니다. Ese transcurso que solamente toma días les tomó 40 años. 왜 그럴까요? ¿Por qué será? 그 이유를 안다면은 우리는 40년 동안 강야 길을 걸어갈 필요가 없는 것이죠. Si conocemos esta razón, entonces no es necesario caminar 40 años en el desierto. 오늘 먼저 우리가 반드시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될 부분들이고요. Es algo que sin duda tenemos que tener y aferrar. 강야 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모든 삶의 앞에서 문제 있을 때마다 이 사실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Cada vez que nos encontramos con problemas como Jericó, tenemos que recordar esto. 우리 인생 길이 강야 길을 가고 있습니다. Nuestra vida es como el camino del desierto. 여러분 강야 길을 가는 동안에 언제든지 가지고 있어야 될 부분들이에요. Y cuando estás en ese transcurso, tienes que tener esto sin duda. 그리고 문제를 당할 때마다 이 사실을 가지고 봐야 돼요. Y cuando tienes un problema, tienes que tener esto aferrado como una realidad. 그게 무엇일까요? ¿Qué será esto? 먼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애굽의 노예로 있었습니다. Primero, recordemos, Israel 400 años de esclavo. 그리고 40년 동안의 강야 길을 걸어왔습니다. Y caminaron 40 años más en el desierto. 그렇다면은 노예로 있을 때 그 노예 체질이 있죠.
y cuando estaban como esclavos tienen naturaleza aún de esclavo. 강약기를 걸어오는 동안에 우리도 알게 모르게 형성되어지는 체질들이 있습니다. Y 40 años de desierto se pudieron haber creado hábitos dentro de ahí. 그 체질들은 나도 모르게 각인되어지고 뿌리 내려진 부분들이 결국은 체질되어진 것이죠. Y esos hábitos es que vinieron de lo que tenías grabado y enraizado al final. 내가 알고 있는 체질일 수도 있고 모르고 있는 체질일 수도 있습니다. Puede ser hábitos que ya tú sabías y hábitos que tienes que no sabes. 왜 하나님께서 강야기를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도하셨을까요? Porque es que Dios les guía al pueblo de Israel en 40 años en el 그 desierto. 그 체질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Para que cambien esa naturaleza. 다시 말씀드리면은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어려움은 어려움이 어려움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야길로 인도하신 것이 아닙니다. Si le digo nuevamente, Dios no es que nos quiera dar dificultad, por eso nos puso en el desierto. 결국은 체질을 바꾸라는 거예요. Es que al final quiere que cambie tu naturaleza. 이미 우리도 모르게 각인되어지고 뿌리 내려진 그 체질들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Que cambie la naturaleza, lo que está enraizado y grabado en tu vida. 나를 바꾸라는 거예요. Que cambia quién eres al 무슨 final. 말입니까? ¿Qué significa eso? 지난날 살아온 그 체질대로 살아가지 말고 나를 보좌화하라는 것입니다. Que no vivas con tu naturaleza pasada, sino que establécete en el tren. 오늘도 하나님은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계획은 나를 보좌화하는 계획을 이루고 계십니다. Hoy, si ustedes sois el pueblo de Dios, Dios quiere que te establezcas en el trono. 그리고 왜 40년 동안 강야길을 가게 하셨나요? Pero por qué Dios permite que caminen 40 años en el desierto? 하나님께서는 중요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Hay una razón importante de Dios aquí. 40년을 가는 동안에 세 절기를 알게 하셨어요. Es que dentro de los 40 años en el desierto vieron los tres festivos. 또 40년을 가는 동안에 성막과 언약궤 비밀을 중요하게 전달하고 알게 하셨어요. Y se le hizo saber y transmitió el tabernáculo y el arca del pacto. 그리고 40년을 가는 동안에 홍해가 갈라지고 요단이 갈라지는 역사들을 체험하게 하셨습니다. Y experimentaron el río Jordán y el mar rojo dividiéndose en dos. 하나님이 주신 재창조의 역사를 체험하라는 것입니다. Es que experimentaron la recreación de Dios. 강야길 현장에서 일어나는 새 절기와 성막과 언약과 언약궤와 홍해와 요단을 가르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Es que en el desierto, el mar rojo, el río Jordán, el tabernáculo y el arca del pacto se les mostró. 그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Pero qué implica todo esto? 현장을 재창조하는 현장의 보좌화를 누리라는 것입니다. Es que disfrutemos del establecimiento del trono en el campo que cambió todo. 우리가 항상 잊지 말고 가지고 있어야 될 부분들입니다. Algo que siempre tenemos que tener y no olvidar. 나를 보좌하는 것. Hay que establecernos en el trono. 나의 체질을 바꾸는 것은 나를 보좌하는 길밖에 없어요. Cambiar mi naturaleza es establecernos en el trono. 현장을 보좌하라는 것입니다. Es establecer el trono en el campo. 현장이 어떻게 보좌가 이루어집니까? ¿Cómo vamos a hacer eso? 하나님의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야만이 현장의 보좌화가 이루어지게 되어 Solamente con la recreación de Dios es posible ese establecimiento. 40년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야길을 인도해 오시면서 하나님께 목표 삼았던 부분들입니다. 40 años les guió, pero esa era la meta de Dios para el pueblo de Israel. 그리고 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또 강야길을 걷게 하셨을까요? ¿Y por qué les hizo caminar 40 años en el desierto? 그대로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Porque solamente entrar no era suficiente. 강야가 문제가 아닙니다. El problema no era el desierto. 가나안을 변화시켜야 합니다. Es que hay que cambiar Canaán. 그래서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는 준비를 하라는 겁니다. Y prepárate para que cambies ese camino. 여러분 지금 당하는 어려움이 무엇입니까? ¿Qué dificultades teníamos ahora? 가나안을 준비를 하라는 겁니다. Es que veamos el misterio. 여러분 de 사업에 어려움 있습니까? ¿Tienes problema en tu empresa? 인간관계 어려움 있습니까? Problemas con personas. 여러분 질병에 어려움들 있습니까? Problemas por enfermedades. 하나님이 여러분을 주시고자 하는 축복은 가나안의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La bendición de que Dios que te quiere dar es la bendición de Canaán. 여러분. 다시 말하면은 가나안 정복의 축복은 세계를 보좌하는 축복입니다. Una vez más, la conquista de Canaán es el establecimiento del trono del mundo. 나를 보좌하는 나를 바꾸는 축복. Establecimiento del trono en mí cambiando mi vida. 현장의 재창조의 역사를 이루는 현장 보좌의 축복. Las obras de la recreación del campo del establecimiento del trono en el campo. 가나안을 준비하는 세계 보좌와의 축복을 늘 누리게 될 때에 우리의 모든 문제와 사건과 일들 보는 눈들이 달라지게 됩니다. Cuando disfrutamos la bendición de la recreación de la tierra de Canaán que es nuestra es que vemos todas las cosas diferentes. 이 세 가지를 알게 되면은
불가능을 보는 눈이 달라져요. Entonces, cuando vemos estas tres cosas, lo imposible lo vemos diferente. 여러분의 문제 있습니까? Tienen problemas. 혹이나 가정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가 있습니까? Problemas familiares, problemas de los hijos. 하나님이 이 세 가지를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Dios quiere que tú confirmes esto primero. 나를 보좌하기를 원하시는 거고요. Quiere que tú te establezcas en el trono. 현장을 보좌하기를 원하시는 거고요. Establezca el trono en el campo. 세계를 보좌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Y decía que establezcas el trono al mundo entero. 왜 지금 내가 어려움을 당합니까? ¿Por qué tengo dificultades? 왜 내게 고난과 고통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Por qué tengo sufrimientos? 어떤 면에서 여러분에게 지금 이 방향이 아니기 때문에 이 방향으로 바꾸시고자 하는 일에 있어서 고난도 고통도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라는 사실. Dios permite esto porque sabe que esa dirección que tú estás tomando no es necesaria. Quiere cambiar tu dirección. 우리가 반드시 늘 필요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Es algo que sin duda necesitamos. 여러분 나를 보좌하는 축복을 누려해요. Tienen que disfrutar de este establecimiento del trono en mí. 정말로 현장에 재창조의 역사를 이루는 현장 보좌의 축복이 나타나야 합니다. Y la respuesta de la recreación en nuestro campo, el establecimiento en el campo, de verdad. 정말 우리가 힘을 얻어 가지고 가나안을 정복하는 세계 보좌의 축복을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Reciban la fuerza, disfruten de la bendición del Canaán, este establecimiento del trono del campo. 이 축복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은 40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약 길로 걸음을 인도하시고 멈추도록 하셨다라는. Pero como no sabían esta bendición, Dios les hizo caminar 40 años en el desierto. 하나님 우리가 볼 때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작정을 갖고 계셨어요. Dios ya tenía planeado esta pared de Jericó derrumbarse que todo.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Ese era el plan de Dios.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는 먼저 나를 보좌해야 되기 때문에. Pero para ese plan de Dios, primero es que tienes que establecerte. 현장 보좌의 역사들을 체험해야 되기 때문에. Experimentar el establecimiento del trono en el campo. 세계 보좌의 축복을 가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대한 계획들을 가지고 그 사실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걸음을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Tiene la bendición de la recreación del establecimiento del trono en el mundo para que podamos ver la bendición de Canaán. 오늘 여러분이 당한 문제와 사건과 일들의 보는 눈이 달라지길 바랍니다. Espero que cambien la forma de ver los problemas, eventos y situaciones que suceden. 혹시나 여리고성 같은 불가능한 문제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Tal vez tienen problemas como Jericó que se ve imposible.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계획은 어려움을 주시고자 한 계획이 아니에요. No es un plan de Dios para que tú sufras. 오늘 딱 반드시 딱 붙잡기를 바랍니다. Aférrate firmemente. 하나님이 이 불가능한 문제를 통해 나를 보좌하기를 원하신다. Dios, lo imposible que me aferre a lo tuyo nada más. 현장의 보좌의 축복을 보기를 원하신다. Que vea el establecimiento 세계 보좌의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신다. Que vea la bendición de la bendición mundial. 이 언약을 붙잡게 될 때에 사실은 오늘에 조급하지 않아요. Por eso, si me aferro a este pacto, no voy a estar apresurado para nada. 미리 문제를 앞당겨서 염려하지 않아요. Tampoco voy a preocuparme viendo el problema por adelantado. 이미 하나님 주신 답을 내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Porque ya tengo la respuesta de Dios en mí. 정말로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부분들. Es de verdad necesario. 모든 문제를 보는 눈이에요. Ese es el ojo que tenemos que tener para ver todo. 이걸 가지고 봐야 오늘 여러분에 있는 문제가 제대로 보여지고 거기에다 하나님 주신 답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Hay que tener eso para que podamos ver el plan de Dios en todas las cosas. 현실 앞에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No sean engañados por sus realidades. 여러분 정말 하나님 주신 응답들을 찾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Seamos nosotros de buscar la respuesta y disfrutar las bendiciones de Dios. 두 번째입니다. Segundo punto.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안다면은 오늘 내게 주신 문제에 대한 이유를 깨닫게 돼 있어. Si conocemos el plan de Dios, conocemos la razón de por qué Dios nos dio hoy. 모든 문제와 사건과 일들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안다면은 그게 오늘 내게 주신 문제에 대한 이유를 깨닫게 돼. Si conocemos todo el plan, el problema y todas las cosas de Dios, entonces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어디에 도달해 있습니까? ¿Dónde está el pueblo de Israel antes? 여리고 성 앞에 도달해 있습니다. Estaba enfrente campando. 이미 하나님의 계획은 가나안을 정복하는 거예요. Ya el plan de Dios era conquista de Canaán. 근데 이스라엘 백성인 언약의 백성은 지금 여리고 성 앞에 불가능한 이 여리고 성 앞에 있는 것입니다. Pero el pueblo de Israel ve estas paredes de Jericó como si fuera imposible. 그 이유가 뭘까요? Pero la razón de por qué. 먼저는 가나안 땅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전달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Es que se tiene que transmitir el poder de Dios en Jericó. 가나안 땅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전달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여리고 성 앞에
멈추게 하신 거예요. Se necesitaba transmitir el poder de Dios en la tierra de Canaán, por eso los mantuvo enfrente de Jericó. 오늘 본문 1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Hoy en el versículo 1 dice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다. Ahora Jericó estaba cerrada bien cerrada a causa de los hijos de Israel. 그게 출입하는 자가 없었더라 했어요. Nadie entraba ni salía dice. 그렇습니다. 이미 문은 굳게 닫혔고 지도자는 다 떠났습니다. Ya estaba cerrada, todos los líderes se escaparon de ahí. 사실은 여리고 성은 끝난 거예요. Ya es que Jericó ya fue derrotado. 근데 나 자신의 나를 보좌하지 못하고 현장의 보좌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세계 보좌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니까 여리고 성으로 끝났는데 여리고 성하는 끝났는데 끝난 줄이 모르고 있는 거예요. Pero como tengo el establecimiento del trono en mí en el campo y el mundo, entonces pienso que Jericó es final para mí. 사실은 상대는 끝났어요. Pero ya el enemigo terminó. 근데 나를 보좌하고 현장을 보좌하고 세계를 보좌하는 이 축복의 비밀을 모르니까 내가 끝난 게 아니라 상대는 끝났는데 나는 끝나지 않았어. Pienso que no he terminado porque no tengo el establecimiento del trono en mí, en el campo y en el mundo. 오늘 본문에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Hoy en la lectura dice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다. A causa de lo Israel estaba cerrada Jericó. 여러분 사단이 여러분 보고 뜨는 존재예요. Es que Satanás les ve y tiembla. 여러분 세상 속에 떨지 말기를 바랍니다. No tiemblen viendo al mundo. 사단의 공격 앞에 떨지 말기를 바랍니다. Tampoco no tiemblen por los ataques de Satanás. 아니 여러분을 보고 사단이 뜨는 존재라니까요. Es que Satanás tiembla cuando los ve. 여러분 정체성을 제대로 깨닫기를 바랍니다. Es porque se den cuenta de su identidad.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다 했어요. Es que por el pueblo de Israel se cerró las puertas de Jericó. 여러분 누가 본 10장에 보면은 70인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보고를 합니다. Lucas capítulo 10 los 70 discípulos le reportan a Jesús. 17절에 예수님 앞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Y qué le dice a ellos? 예수의 이름 앞에 귀신들이 항복하더이다 했어요. Que en el nombre de Jesús los demonios se ahuyentaban. 그래서 예수님이 그 보고를 들어서 이야기했습니다. Pero Jesús escuchando eso les dijo. 그것 때문에 놀라지 말라 했어요. No estés asombrado por eso. 이미 사단이 떨어진 걸 봤다고 했어요. Ya él ha visto Satanás quebrantado. 그러면서 뭐라 했습니까? ¿Y qué le dijo? 20절에 중요한 말씀을 했습니다. Versículo 20.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라 했어요. Pero no os regocijéis de los espíritus que se os sujeta, sino regocijaos que vuestro nombre está escrito en los cielos.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했어요. No estés feliz que ellos se rindieron ante ti, dice así los demonios. ¿Entienden? 우리의 신분은 귀신들이 항복하는 신분이란 사실. Es que nuestra identidad es que estos espíritus malignos están ya arrodillados. 그것 때문에 기뻐하지 말라 했어요. Pero por eso no estés regocijado. 당연히 너희들의 신분은 귀신들이 떠는 신분이고 귀신들이 항복하는 신분이다라는 거예요. Es que tu identidad es obvio que estos espíritus malignos ahuyenten y tiemblen. 그래서 뭐라 했습니까? ¿Y qué le dijo después?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라 했어요. Sino regocijaos que estos nombres están escritos en los cielos. 네게 주어진 보좌의 축복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라는 겁니다. Con la bendición del trono celestial tú estés regocijado.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Somos hijos de Dios.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어떤 축복입니까? La bendición que Dios nos ha dado qué es? 바로 보좌의 축복을 주셨어요. La bendición del trono celestial. 그 보좌의 축복이라야 악한 세상 나를 붙잡고 있는 흑암의 역사들이 떨게 돼 있어. Tiene que ser esa bendición del trono celestial para que esos espíritus malignos estén arrodillados. 세상 나라를 사단이 장악하고 있잖아요. Satanás tiene controlado este mundo. 그래서 성경은 공중 권세 잡은 자라 했습니다. Pues es el príncipe potestad del aire. 그런데 그 사단 세상 나라를 장악하고 있는 사단의 역사는 보좌의 축복으로만이 사실은 꺾여지고 보좌의 축복으로만이 벌벌 떨게 돼 있어. Solamente con la bendición del trono celestial son quebrantados esos espíritus malignos. 그 보좌의 축복을 우리가 가진 거예요. Pero esa bendición la tenemos. 여러분 보좌의 축복 때문에 그 보좌의 축복은 시공간을 초월한 능력으로 나타나고요. 모든 2, 3, 7 날에 빛으로 나타나는 것이 보좌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현장에서 현장의 문제들 앞에 사건들 앞에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보이는 그 현장의 문제와 사건 배후에는 악한 사단이 있거든요. 우리에게 주신 신분을 안다면은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때문에 사단이 벌벌 떠는 보좌의 축복을 주신 거예요. 이번 한 주간도 그 축복 의사들을 날마다 확인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Porque confirmen y disfruten de esta identidad. 그러면서 6장 2절에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했습니다. Y vemos en versículo 6.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다. 6:2 dice, mas Jehová dijo que te ha dado todos los reyes y varones. 한마디로 말하면 이 성을 네게 주었다라는 거. Esta ciudad se te ha entregado, dice sí. 여호수아의 평생의 기도 응답이에요.
Es la respuesta para siempre que Josué recibió. 여호수아의 마음에 늘 기도하고 있는 평생의 기도가 뭐냐? 가나안을 정복하라. ¿Qué fue la oración de José para toda su vida? La conquista de Canaán. 오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Y Dios le dice a Josué. 이 성을 내게 주었다. Te daré esta ciudad. 여러분 절대적인 이 확실한 언약을 여러분 붙잡기를 바랍니다. Aférrense a este pacto absolutamente. 여러분 산업 현장에 필요한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Es lo que necesitan en sus. 여러분 학업 현장에 필요한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Es lo que necesitan en sus oficios. 확신 가지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는 거예요. Es que nos aferremos al pacto siempre. 이 성을 내게 주었다 했어. Que esta ciudad se te ha entregado ya. 이 확실한 언약을 붙잡는다면은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Si conocemos esta razón, entonces Jericó derrumbado no es difícil. 내게 넘겨줄 것이다 해도 고마운데 이미 넘겨주었다 했어. Es que dándonos fortaleza estamos agradecidos, pero ya te dio fortaleza. 현재 완료형을 말하고 있습니다. Está hablando de un cumplimiento del presente. 넘겨줄 것이니까 힘내라고 한 것이 아니에요. No es que te digo ten fortaleza porque 이미 넘겨주었다라는 사실. Ya se te ha dado. 넘겨줄지도 모르니까 네가 알아서 해라 그 말이 아닙니다. Como te di fortaleza, haz lo que tú quieras. Eso 이미 넘겨주었다고 말씀했어. Es que ya se te ha dado. 네가 하는 대로 달렸다 그 말도 아니에요. No significa que tú vas a recibir algo ahí.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영적 싸움이요 이긴 싸움을 싸우고 있는 것이죠. Pues nuestra batalla, batalla espiritual, una batalla ganada ya. 이 사실을 모르니까 지금 또 이기기 위해서 살아가요. Si no conocemos esto, peleamos para ganar.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이미 이긴 싸움을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Dentro de Cristo ganamos la batalla y peleamos la ganada batalla. 그래서 여러분이 얼음을 당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 속에 하나님의 중요한 숨은 계획들이 담겨져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Pareciera que están sufriendo, pero hay un plan escondido de Dios ahí. 그래서 이 가나안 땅으로 이 사실을 소문으로 전달되어야 될 때 그 가나안 땅은 정복되는 것이죠. Y vemos acá con esto es que se conquistó la tierra de Canaán. 그리고 반드시 체험해야 될 그 현장이 바로 여리고 성 앞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진 현장이었어요. Ese es el campo de Israel viendo Jericó derrumbarse enfrente de ellos.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Y Dios le dijo al pueblo de Israel. 그 성을 돌아라. Esa ciudad será. 매일 한 바퀴씩 돌고. Y dale vuelta. 일곱째 날에는 일곱 바퀴를 돌아라 했어. Dile siete vueltas a esta ciudad. 그리고 무장한 자를 앞세우고. Y pones los que están armados. 또 후군들은 언약 궤를 뒤를 따르라고 했습니다. Y pasaron delante el arca atrás también. 여기서 무장한 자를 앞세워라 중요한 말입니다. Es muy importante los que están armados enfrente. 모든 지도자와 중직자들이 앞장서야 되는 부분들 말하고. Todos los líderes, líderes laicos tienen que estar enfrente con esto. 그리고 후군들은 궤를 따르라 했어요. Y los que están siguiéndole siguen a los líderes. 그러면서 16절에 보면은 한 번에 소리를 지르라 했어요. En el versículo 6 con toda una voz gritar. 무엇을 말합니까? ¿Qué significa eso? 반드시 체험할 그 현장에서 실제적인 언약을 주신 거예요. Es que nos ha dado un pacto real ahí. 매일 한 바퀴씩 돌라. Todos los días una vuelta. 일곱째 날은 일곱 번 돌라. En el séptimo día, en el séptimo vuelta. 그리고 무장한 자를 앞세우라. Y pon los que están armados enfrente. 후군들은 그 뒤를 따르라. Y los que les sigan, síganles ellos. 마지막에 한 소리로 외치라. En una voz gritar. 실제적인 언약을 말씀. Es un pacto real para ellos. 여러분 언약을 붙잡되 실제적인 언약을 붙잡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Cuando se aferren al pacto, aférrense como si fuera. 그러면 10절에 중요한 말씀했습니다. El versículo 10 dice algo importante.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라 했어. Y Josué mandó al pueblo diciendo vosotros no gritaréis ni se oirá vuestra voz.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했습니다. Ni saldrá palabra de vuestra boca. 돌 때 입을 벌리지 말라는 말이죠. Que cuando den vuelta no digan nada. 굉장한 중요한 말입니다. Es una palabra muy importante esto.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해야 되는데 인간적인 말로 우리 수준으로 자꾸 말하면 안 되니까 입을 벌리지 말라. Hay que experimentar el poder de Dios, por eso no hay que estar hablando las cosas nuestras, métodos nuestros. 우리는 현장에 나가면 우리 수준을 말해요. Nosotros en el campo hablamos nuestros niveles. 또 인간적인 말로 자꾸 이야기를 해요. Y hablamos cosas humanamente. 그러니까 입을 벌리지 말고 진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라는 거예요. Por eso no digas nada si veas el poder de Dios que se manifiesta realmente. 여러분 문제 왔습니까? Vinieron los problemas. 문제 왔다면은 사람에게 답을 얻으려고 이리저리 찾아다니지 마세요. No busquen a las personas para recibir respuestas a las personas. 사람에게 말을 들으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기회가 되시겠다. No deseen recibir respuesta de la persona, sino que experimenten el plan de Dios en ustedes. 여기 입을 벌리지나 말은 말은 무슨 말입니까? Que no abran su boca, que 절대 말하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라 그 말이 아닙니다. No es solamente que no hables nada y solamente veas a Dios. 진짜 여러분의 문제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역사를 체험하라는 말이에요. Que experimentes que Dios de verdad va a obrar en tu vida. 그러면 또 입을 벌리지나 말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Qué significa que no abras tu boca? 개인이 힘을 얻을 수 있는 개인 기도로 힘을 회복하라는 겁니다. Que tengas esa oración personal para recibir fuerzas. 여러분 우리가 아무 말 안 하고 돌아다니고 하는 것이 뭡니까? ¿Cómo es que podemos no hablar nada y hacer nada? 물론 온갖 잡생각들을 처음에 하겠죠. Primero pensamos mucho. 근데 하나님의 사람은 온갖 잡생각을 하다가 계속 돌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왜 이럴까 하나님 기도하게 돼 있어요. Pero la persona de Dios aunque piensa muchas cosas después se da cuenta por qué estoy haciendo esto. 여러분 우리 앞에 흑암 유리고를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이 기도의 힘부터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Para derrumbar estas paredes de Jericó primero comienza con la oración. 그동안에 저와 여러분이 계속한 엉뚱한 말만 많이 했다면은 이제는 새로운 힘을 얻는 기도의 힘을 얻기를 바랍니다. Si hemos hablado cosas innecesarias primero ahora comiencen con la oración y la fuerza. 이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입을 벌리지 말라는 것. Es lo que Dios dice, no abra tu boca. 더 중요한 것은 미래입니다. Lo más importante el futuro. 어떤 면 하나님께서 미래를 놓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리고성 앞으로 인도해 나간 겁니다. Es que Dios ya viendo el futuro por adelantado guía al pueblo de Israel a Jericó. 그리고 그 여리고성에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의 미래를 놓고 그릇들을 준비했습니다. Y les preparó sus recipientes para el futuro. 오늘 읽지 않았습니다만은 18절에 21절에 보면은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합니다. En el versículo 18 al 21 no lo leímos, pero le dice. 그 여리고성 안에 들어가면은 뭔가가 있다라는. Es que cuando entres a Jericó, ¿qué sucederá? Pero hay muchas cosas, pero no las tomes. 18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Dice en el versículo 18.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했습니다. De todo lo que está, ni toquéis ni toméis. 무슨 말입니까? ¿Qué significa eso? 우리가 받을 축복이 어마어마한데 현실 문제 너무 탐내지 말라. Es que las bendiciones son tan grandes que tendrás. No estés solamente tomando las cosas de realidad. 받을 응답이 너무 엄청난 것인데 현실 문제에 너무 흔들리지 말라는 겁니다. Que la bendición es tan inmensa que vas a tener. No estés desalentado por los problemas. 굉장한 중요한 미래가 담겨져 있고 남겨져 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경고하는 겁니다. Todavía falta tantas respuestas que recibirás. Te está alarmándote. 아무것도 탐내지 말라는 거예요. No lo toquéis ni lo toméis. 우리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게 되면 거기에 뭔가가 있을 겁니다. Es que en el pueblo de en el Jericó hay muchas cosas. 거기서 훔치지 말라고 합니다. Por eso dice que no la tomes. 쳐다보지도 말라고 합니다. Ni lo veas. 그릇을 준비하라는 겁니다. Y por eso preparando tu recipiente así. 근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게 탐내고 그것을 넘겨봤다 실패한 사람이 있어요. Pero nosotros vemos esas cosas y 바로 이어서 나와요. Codiciable, entonces lo queremos. 그게 여호수아 7장에 보면은 아간의 범죄가 나오죠. Por eso en Josué capítulo 7 el pecado de Acán. 여러분 미래를 놓고 하나님께서 중요한 경고를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실을 잊어버려서 아간은 범죄함에 이르게 됩니다. Les alarmó del futuro Dios, pero pecaron Acán. 그리고 여기에 심부름한 사람이 두 정탐꾼이 심부름하게 되고요. Y aquí los espías también tomaron papel importante. 그 두 정탐꾼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그 라합과 가족들이 라합 열고성 안에 있는 사명자 라합과 그의 가족들이 구원받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Vemos acá como Rahab y esas personas que estaban con ella se salvaron. 이것은 미래 정도가 아니라 영원한 축복으로 하나님 주신 응답들을 누리게 된 사실을 말하고 있어요. No es solamente un evangelismo, sino que es una bendición eterna ya preparada para el futuro.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많은 사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Y lo importante es que no necesitamos muchas personas. 두세 명만 해도 현장을 살릴 수 있고 교회를 살릴 수 있고 우리 모든 후대들을 살릴 수 있어요. Sea una persona que se aferra a eso puede salvar la iglesia, el campo y todo. 사실 두 정탐꾼과 함께 라합 이들이 여리고성을 살린 겁니다. Esos dos espías y Rahab salvaron Jericó al final de todo. 교회사에 보십시오. Vean la historia de la iglesia. 마틴 루터와 함께 요한 칼빈 결국은 교회사의 모든 흐름을 바꾸어 나갔잖아요. Martín Lutero, Juan Calvino cambiaron la historia de la iglesia. 여러분 많은 일들을 해야 합니다만은 그렇지 않아요. Sí, hay que hacer muchas cosas, pero no es cierto del todo. 한두 명이라도 된다면은 세상을 살릴 수 있고
교회를 살릴 si 수 있는 것. Es suficiente para Dios para salvar al mundo y que 모든 문제를 가지고 나를 보자고 현장을 보자고 세계 보자는 기회로 삼는 한두 사람은 돼요. Es solamente necesario esas dos personas que se aferran al establecimiento del trono en mí, en el campo y el mundo. 그래서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말씀하신 겁니다. Unos serán ciudades y unos serán grandes ciudades al final. 여러분 때문에 교회가 살고 후대가 사는 현장이 살아나는 귀한 축복된 응답을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A través de ustedes se salve en el campo y la iglesia también. 말씀을 맺겠습니다. Concluyamos la palabra. 여리고성이 그냥 무너진 게 아닙니다. Jericó no se derrumbó de la nada. 그 흐름이 있어요. Hay una corriente ahí. 여러분 어떤 면에서 지금 현장은 여리고성과 다름없어요. Ahora mismo el campo nuestro parece Jericó. 모든 현장을 미디어로 3단체가 완전히 장악해 버렸어. Todos los campos, las tres organizaciones la tienen conquistado con la comunicación media. 그 문화 속에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고 있어. Y nuestros hijos viven debajo de esas culturas. 여러분, 여리고성 같은 이 현장을 바꾸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237 시대 5천 종족을 놓고 교회 안에 중요한 시스템들을 준비하게 하셨어요. Dios nos hizo preparar un sistema para la 237 para que cambiamos esas culturas.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여리고의 흐름을 바꾸라는 겁니다. Dios quiere que tú cambies esa corriente también como fue en Jericó. 이것을 여러분이 기도 제목으로 붙잡기를 바랍니다. Pues aférrense como tema de oración. 그냥 방송 시스템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 아니에요. No es un audiovisual que cambiamos para solamente 모든 3단체는 미디어를 가지고 전 세상을 지금 장악해 버렸어. Todas las organizaciones del mundo lo tienen conquistado con sus sistemas. 이 흐름을 바꾸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방송 시스템을 허락하신 거예요. Pero para cambiar esa corriente, Dios permite que tengamos esto en esta iglesia. 가능할 것인가? De verdad, piensen bien. 우리는 복음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Es que tenemos el evangelio, es posible. 복음 가지고 만들어낸 방송을 통해서 모든 여리고 같은 현장의 역사들을 무너뜨리는 역사들이 있게 될 겁니다. Que con este sistema en esta iglesia que derrumemos todo esa Jericó en el mundo. 정말 여러분 기도하세요. De verdad, oren, de verdad. 그리고 결론입니다. Y la conclusión. 여러분 불가능에 도전하세요. Desafíen lo imposible. 어떤 면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능한 쪽에 도전합니다. De verdad, desafían las personas en las cosas posibles. 그리고 보통 사람들은 되는 쪽으로 가요. Y la mayoría de las personas van a lo que funciona.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가능한 여리고성의 무너진 역사들을 봤던 것처럼 우리는 복음 가지고 불가능에 도전하는 겁니다. El pueblo de Israel vieron lo imposible, vieron la conquista, pero nosotros también desafiando lo imposible. 되는 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안 되는 쪽을 선택하세요. No solamente escogiendo lo que funciona, escoge lo que no funciona.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재창조의 역사를 체험하게 하실 것이다. Y ahí Dios le hará experimentar la respuesta a la recreación.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이 아니라 안 되는 쪽으로 정말로 불가능에 도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들을 여러분 통해서 보여주는 그런 축복된 응답이 있기를 바랍니다. No un camino que todos toman, un camino que nadie toma para que puedan ver las obras de Dios. 그리고 가나안을 준비하십시오. Y preparen esa tierra de Canaán. 그 준비를 위해서 오늘이라는 시간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Y para esto es que Dios nos permite el día de hoy. 그 언약을 붙잡고 나갈 때 우리 앞에 어떤 여리고도 결국은 무너지게 돼 있어요. Por eso con esto es que cualquier situación se derrumbará como Jericó se fue. 이번 한 주간 모든 걸음 속에서 여러분 정말로 세 가지 보좌와의 응답들을 확인하는 시간들 되기를 바라고요. Porque durante una semana confirme en este establecimiento el trono. 전달하고 체험하고 준비해야 될 귀중한 것들을 붙잡음으로 여러분 걸음걸음 속에 여리고가 무너지는 축복된 응답이 있기를 주여 여러분 축원합니다. Transmitir, experimentar y ver estas respuestas en nuestro.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 제목들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도 제목들 한번 보십시다. 오직 복음으로 모든 것을 살리는 전도 제자의 기도입니다. 모든 것을 복음 운동, 전도 운동, 기도 운동으로 볼 수 있도록 이게 나를 보좌하고 현장을 보좌하고 세계를 보좌하는 겁니다. 오직 복음의 언약 붙잡고 불가능에 도전해서 재창조의 축복을 이룰 수 있도록 복음 가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세 번째, 함께 기도의 축복을 누림으로 라합 같은 제자를 찾는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마음들 열으시고 오늘 주신 말씀들 가지고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마음속에 온전히 주님만 모셔놓고 나의 마음 속에 온전히 나의 마음 속에 온전히 주님만 모셔놓고 나의 정성을 다하여 주를 섬 기쁘나 슬프나 오직 한만 주님 나의 큰 능력 주는 나의 큰 능력 주는 나의 큰 소망 내가 항상 영원히 주님만을 주만 섬기고 사는 것 계셔서 주가 내 안에 계셔서 동거하니 다시 한번 주만 섬기고 사는 것 주만 섬기고 사는 것 없는 길 아멘 주가 내 안에 계셔서 주가 내 안에 계셔서 동거하 기쁘나 슬프나 나 기쁠 때나 또 슬플 때나 오직 어제 밤밤 주님의 한평생 주만 모시고 찬송하며 살
찬음성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붙잡고 소리 내어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능력으로 모자의 축복으로 함께 하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축복된 응답을 가지고 복음운동, 기도운동, 전도운동 속에 함께하여 주옵시며 실제적인 은혜를 붙잡고 불가능에 도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내 모든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재창조에 도전할 수 있는 귀한 축복된 응답이 우리에게 있게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함께 기도하며 함께 귀한 세계복음의 귀한 은혜를 감당해 나갈 락 같은 제자들이 만나는 축복 있게 하여 주시며 우리 한 사람 사는 락 같은 제자가 되어야 하시고 우리의 모든 현지에 숨겨진 락 같은 귀한 제자를 찾아 세워나가는 귀한 축복된 응답이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마음속에 온전히 주님만 모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주의 능력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갈 수 있는 우리 안에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이번 한 주간 우리의 모든 걸음걸음 앞에 가나안 땅에 전달될 하나님의 증거의 역사들을 붙잡게 해주시고 또 실제적인 은혜를 붙잡는 축복의 시간들 되게 하시며 미래를 준비하는 최고의 응답의 시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앞에 그 어떤 여리고도 무너지는 귀한 축복된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된 응답들을 가지고 한 주간 모든 현장에 여리고가 무너지는 사실을 체험하는 축복된 걸음들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HRC를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남은 자 렘넌트의 언약을 누리는 한 주 되셨습니까? 지난주 담임 목사님께서는 PKMK 수련회 237 새가족 현장 사역자 훈련, 토요 핵심 훈련에 참석하셨습니다. 이번 주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기도에 힘을 얻는 한 주 되시길 바랍니다. 8월 둘째 주 하나뉴스 시작합니다. 처음 나오신 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후 새가족실에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 소식입니다. 2022 세계 청년 수련회가 8월 15일 월요일 덕평 RUTC에서 진행되며 박관희 목사회 16명 참석합니다. 핵심인 랩런트 데이가 8월 20일 토요일에 진행되며 오전 9시부터 본당에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237 화요지자 훈련이 8월 30일 화요일 덕평 RUTC에서 진행됩니다. 온라인 훈련은 열리지 않으며 8월 24일 수요일까지 위아.kr에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 일정입니다. 8월 15일 월요일 세계 청년 수련회, 20일 토요일 핵심인 랩런트 데이에 참석하십니다. 다음 주일 3부 예배는 하나 RUTC 예배로 드려집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남녀전도회 원례회가 오늘 2부 예배 후에 있습니다. 성교위원회가 오늘 오후 1시 30분에 고등부실에서 있습니다. 새가족 수료식이 오늘 2부 예배 후에 세미나실에서 있습니다. 여전도회 회장 모임이 8월 17일 수요일 수요 저녁 예배 후에 세미나실에서 있습니다. 운영위원회가 다음 주일에 있습니다. 교회 훈련 안내입니다. 남녀전도회 포럼이 오늘 오후 2시 30분에 본당에서 진행됩니다. 홍아람 교육전도사가 8월 14일부터 26일까지 마닐라 산티아고 지역으로 필리핀 단기사역에 참석합니다. 대학 리더 훈련이 8월 15일 월요일부터 17일 수요일까지 덕평 RUTC에서 진행되며 정병수 목사회 14명 참석합니다. 차세대 미션홈 집중훈련이 7월 한 달간 팀사역 임상훈련으로 진행되었습니다. 1주차는 팀사역의 개념 정리하기, 2주차는 교회 안의 사역자 찾기, 3주차는 현장에 예비된 사명자 찾기, 4주차는 현장 시스템을 확정하기로 주차별 임상훈련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다음 주간에는 8월 1일부터 2일까지 1박 2일로 부산에서 자체 수련회를 진행하였는데 원네스의 시간과 포럼을 통해 각자의 여정을 나누며 모두가 세계복음화의 동역자임을 확인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차세대 지도자들을 위해서 지속적인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세계 렘넌트 대회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왜 축복하실까요? 전동운동을 이어나갈 남은 자 렘넌트가 하나님의 소원이기 때문에 여러분 후대에게 또 후대에게 또 후대에게 전달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 후대들 통해서 세상이 변화되는 그런 역사가 우리 앞에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특별히 HRC를 마치게 되었고요. 또 그 이전에 WRC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큰 대회들을 마쳤지만은 우리 후대들이 정말로 전도운동을 이어나갈 남은 자 렘넌트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 주신 것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담아 주 앞에 예물 드렸습니다. 11조로 선교헌금으로 건축헌금으로 RUTC 헌금으로 장학헌금으로 방송시스템 교체헌금으로 또 감사헌금으로 조정헌금으로 제목을 따라 드린 모든 예물들을 위해 축복해 주시고 이 예물 드린 손길과 가정과 산업에 2, 3, 7나라 5천 종족을 살릴 수 있는 빛의 경제의 흑암 문화를 꺾을 수 있는 참된 재앙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선교 경제를 나아가 주시고 세계를 살릴 만큼의 귀한 축복된 증거들이 영육간에 넘쳐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입니다. 복음의 답을 가진 나는 현장 살리는 치유 전도자 오직 랩런트 운동에 방향 맞춘 교회 미래를 가진 후대와 함께 산채라 지금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다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가나안 땅에 전달된 하나님의 귀중한 증거의 역사를 붙잡고 나가는 우리 하나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산업과 자녀손들 위에 모든 지교회와 선교지와 온라인 예배되는 모든 현장과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